알림이 안 갔겠지. 어. 지금쯤 이제 딱 뜨고 이제 로아가 이제 들어왔네요. 라이브가 시작되었다 해가지고 이제 로아가 딱 들어올 시간입니다. 안녕. 하이. 덕분에 또 이렇게 상을 받고 그러니까. 갑니다. 자, 일단 인사부터 좀 드려볼까요? 워너비였어. 안녕하셨습니다. 후후. 아로아. 로아들 덕분에 저희가 또 더쇼에서 이렇게 첫 1위를 네. 캔디 슈가팝으로 또 첫 1위를 이렇게 하게 됐는데 아 뭔가 멤버들이 다 같이 받았으면 너무 좋았을 뻔 했는데 이렇게 스케줄 차 저희 둘이서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애명까지 있었으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요? 네, 애명한테 애명은 지금 이 소식을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아직 모르고 있을 거야. 네, 너무 얘기해주고 싶고 아. 일단 약간 좀 감회가 새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그 더쇼 1위가 이제 첫 1위였잖아요. 맞아요. 저희 전화할 때 그때 그렇게 받고 캔디 슈가팝으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상을 타게 됐는데 아무튼 많이 열심히 준비한 만큼 이렇게 또 우상을 받으니까 또 느낌이 또 다르네요. 그걸 딱 원하고 막 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무엇보다 이렇게 로아들이 주신 상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지금 활동 겸 이제 콘서트 준비를 같이 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역대급 스케줄 죽어나죠. 사람 스케줄이 아니죠. 네, 근데 또 저희가 정말 로아들 보면서 그리고 방송하면서 무엇보다 요즘에 느끼는 건데 그냥 이제 로아들이 들어와서 함께 할 수 있는 그거 자체가 저희한테는 사실 엄청 큰 힘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전까지는 사실 노크 때 이후로부터 저희가 이제 좀 많이 어떻게 보면은 오랜 시간 거의 2년 반에서 3년 가까이가 되는 시간 동안에 이제 팬분들과 함께 할 수 없는 방송국을 다니다가 네. 이번에 또 컴백을 하면서 이제 팬분들이 들어오면서 좀 뭔가 같이 함께 호흡하고 막 이러는 네. 스케줄들을 같이 함께 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좀 많이 저희도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약간 진짜 얘기할 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뭔가 그 확실히 저희가 무대를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응원을 받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영상으로만 열심히 막 이렇게 하다가 이번에 같이 이렇게 응원하는 소리 막 듣고 맞아요. 하다 보니까 더 힘이 나는 부분도 있고 아무튼 너무 좋습니다. 여기 네. 조명이 괜찮아요. 네. 다 생긴 대로 나오겠죠. 자 일단 댓글을 조금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아들 잘 지내고 있나요? 안녕. 오늘 나머지 멤버들은 스케줄을 갔어요. 진짜 콘서트 준비도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스타게이즈 많이 놀러 오셔가지고 좋은 추억 많이 남겼으면 좋겠습니다. 축하해요.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름 채워본다고 채워봤는데 그래도 네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했으니까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고 그래도 저희 라키가 코러스 부분을 불러줘가지고 좀 꽉 찬 앵콜이 되지 않았나. 중간에 그 멈춘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요? 가사가 정확하지 않아가지고 그치 우리가 뭐 제포트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말해줄래 Take you tonight.
눈앞에 오션 뷰 푸른 노 플라워 블룸 마 캔디 슈가 팝 어디든지 take you tonight. 좋았어요. 재밌었어요. 그래도 그래도 약간 뭐라 해야 되지? 이게 참 남다르긴 하더라고요. 그치. 이게 항상 저도 느끼고 멤버들도 당연히 느끼는 거지만 이게 뭐지? 항상 1위라는 게 진짜 사실 쉽지가 않잖아요. 지금 나오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 그리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1등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감사한 그런 부분인데 항상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약간 울컥하는 것 같기도 해요. 로아들이 정말 만들어준 그런 1등이다 보니까 항상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아로아 분들도 이제 그 말 금지예요. 막 예를 들어 항상 우리한테 미안하다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제 그런 거 말하지 않고 항상 행복한 길 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락키 씨 댓글 좀 읽어보실래요? 네. 맛있는 거 드시나 봐요. 약간 촉촉한 쿠키칩 먹고 있어요. 네. 촉촉한 쿠키칩. 다 영원해요. 나도 뭐 하나 먹어야겠다. 출출하네. 아무튼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는 항상 결국에는 이제 매번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뭐 1등을 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고 그런 거 연연하지 않고 그냥 최선을 다하자. 이제 로아들한테 재밌는 거 멋있는 거 많이 보여주자 이런 느낌으로 저희가 항상 뭔가를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1등을 또 이제 선물해 주시니까 더 힘이 나고 정말 원래도 힘이 났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공방이죠? 라고 하죠? 그렇죠, 공방 네, 하면서 직접적으로 이렇게 또 느끼니까 또 느낌이 다른 것 같고 항상 그 당연한 거에 대해서 당연했던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에 코로나로서 많이 이제 당연하지 않다라는 걸 많이 느꼈으니까 우리 모두가 다 아로아도 그렇고 아스트로도 그렇고 존재하는 것 자체도 당연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에게 감사해 하면서 네 앞으로 건강하게 잘 이렇게 나아갔으면 하네요. 이번에 이렇게 캔디 슈가팝으로 1등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을 안 하고 맞아. 그냥 최선을 다 했는데 이렇게 또 주시니까 더 힘이 나고 이번에 콘서트 정말 중요한 저희한테 정말 중요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내에서 정말 멋있는 무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으니까 기대 진짜 많이 해주시고 오늘 저녁도 잘 챙겨 먹고 오늘 밤도 잘 보내고 좋은 밤이었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지금 바깥이 지금 완전 어두운데 네, 좋네요. 우리의 마음은 밝잖아요 지금. 그죠. 밤하늘의 별처럼 오늘 이제 밤하늘의 별처럼도 이제 부르고 막 했었는데 항상 그냥 약간 나 센스장이 우리 애가 한 몇 년 되셨죠? 우리랑 얼마 됐죠? 메이저님? 6년? 5년? 아마 5년 더 넘었을 거예요. 네. 이게 센스가 네. 터진다라 그러죠. 센스지. 네. 딱 말하자마자 딱 찾아가지고 네. 밤하늘의 별처럼 항상 그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렇게 저희를 열심히 서포트 해주시고 하시는 분들도 너무 많으니까 우리 아로아도 그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했으면 좋겠고 다들 그냥 이
1위를 했지만 이렇게 또 자만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건강하게 또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감사해하면서 네, 살아야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네요. 네. 아무튼 댓글을 읽는데 또 사랑, 사랑이라고 하시네요. 수고하십시오. 공연 스포 부탁드려요. 하. 와서 스포 쉴 틈 없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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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는 그런 와우 포인트들이 좀 많다 그런 느낌. 진짜 안 오시면 후회하실 수도 있어요. 진짜 안 오면 정말 모르겠어요. 저희 이제 저희끼리는 이제 런스로 돌려보고 있는 시점인데 보면서 느끼는 거지만 재밌겠다. 뭔가 아직 무대를 가보지 않았지만 런스루를 돌면서 아 이건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아 저건 저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약간 그런 느낌들이 항상 드는데 그런 것들을 콘서트 때 저희가 진짜 잘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놀러 와서 좀 재밌게 놀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제가 오늘 수상 소감에다가 유토피아를 만들어 나가자 아. 이런 식으로 말씀드려. 쓸까 막 이렇게 하다가 맞는 것 같아요. 저희만의 이제 세상인 거고 아로와 아스트로만의 세상인 거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거니까 정말 잘 앞으로도 우리만의 유토피아 잘 만들어 나가 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네, 항상 건강이 제일 최고고 일단 뭐 저희가 오늘 다 같이 이렇게 서 있지 못했지만 저희도 저희가 아스트로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진진이 아스트로고 라키가 아스트로이고 하다 보니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더라도 우리 네, 서로서로 각자 다 응원해주면서 배려해주면서 네, 그렇게 건강하게 파이팅! 파이팅! 뭐야? 자, 콘서트 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 저희는 이제 인사드리고 또 네. 연습도 하고 이제 스케줄도 하고 해야 되니까 네. 아무튼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아로아도 저희 때문에 원동력 네, 얻었으면 좋겠고 그냥 막 뭐라 해야 되지? 저희가 있잖아요. 처음에 막 저희 데뷔할 때 손을 뻗으면 잡아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아스트로 되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네. 친근한 항상 그 저희 아스트로들이 다 이렇게 밝고 착하고 약간 진중한 얘기 잘 못하잖아요. 하긴 하더라도 항상 그 마음속으로 항상 우리 아로아 편에 있고 아로아 항상 응원하고 있으니까 우리만 응원받는 거 아니고 우리도 항상 응원하고 있다라는 거 각자의 그 현생 삶을 응원하고 있고 네, 너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파이팅! 파이팅! 그럼 저희는 인사드릴까요? 저희 인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워너비였어요. 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요. 굿나잇. 네. 여러분 꼭 저녁 드시고 굿나잇. 저희도 이제 밥 먹고 스케줄 할 거니까 안녕. 바이바이. 바이.